일반적인 자석보다 수백 배 강한 자력을 만들어내는 초전도, 고자기장 기술은 미래 첨단 산업을 이끌 핵심 기술의 하나로 손꼽힙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내 기술 개발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로 위를 떠다니는 무소음, 무진동의 자기부상 열차. 몸속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자기공명 영상장치 MRI. 고자기장 기술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적군의 전자기기를 먹통으로 만드는 전자기 펄스폭탄, EMP 같은 국방 분야는 물론 의료와 생명공학까지 적용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더 강한 자기장을 누가 먼저 개발하느냐에 따라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초전도를 사용한 산업 혁신 기술의 가능성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강원도와 광주, 울산광역시가 손을 맞잡고 국내 최초로 국립고자기장연구소 설립을 추진합니다. 원천 기술을 선점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초광역권으로 분산 배치합니다. 초전도 자석 같은 신소재 분야는 광주가, 인공태양 같은 에너지 분야는 울산이, 의료용 진단기기 같은 의생명 분야 강원도가 맡기로 했습니다. 강원도가 맡아서 원주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고자기장 산업을 발전시켜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 1조 원대의 사업비가 필요해 국비 지원이 절실합니다. 세계 시도는 초광역권 연구시설 유치 전략을 정부가 받아들이면 2024년엔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성훈입니다.